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자기네들 의원을 만나면 아니 왜 이재명 깜빡 안 보내요? 그래서 정권 교체 시켜줬는데 이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대표 비리 사건은 검찰이 2년이나 끌고 있다. 이러다 정권 내내 이 대표 비리 수사로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이 대표는 옥중 공천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수감 중에 공천을 수행을 하겠다는 해야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좋아요를 또 눌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깜빵에 무전기를 들고 갈 거냐 막.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윤진아 기자, 신혜림 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윤진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번역기 신혜림 PD입니다. 네, 오늘은 윤진아 기자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난 금요일부터 정말 계속 핫한 정치권 이슈예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에 준비해왔죠. 네, 맞습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한판 승부. 그 법원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이게 너무 괴롭다. 이런 네. 사건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전에 시작해서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이제 구치소로 대기하러 다시 갔어요. 심사 끝나서 9시간 걸렸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는 내부대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대립은 대립대로 폭풍이 어마어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다시 차근차근 네. 봐보면 이 대표가 병원을 떠나서 오전 10시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어요. 네. 단식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오냐 뭐 어떻게 하고 오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단촐한 인원 정도만 이제 대동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직접 걸어서 출석을 했더라고요. 네. 단식 24일 되는 때예요. 지난 23일에 단식을 중단해서 기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저기 사진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한 20m 돼요. 그 법원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를 정말 천천히 들어가더라고요. 아직 기력 회복이 안 됐나 보네요. 네. 그리고 법원 앞에는 지지자들, 그다음에 구속시켜라 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 검찰 출석 때는 막 입장문도 읽고 나름 이제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법원 영장 실질 심사잖아요. 법원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이제 묵묵부답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20m를 조용히 걸어가죠. 앞만 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무슨 혐의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이도 들으셨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도 우리도 네, 많이 정리를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 그다음에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그다음에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네. 일단 이 혐의를 다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혐의를 가리는 게 아니라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네. 그러니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해서 이제 수사를 바탕으로 이제 이 대표는 수감돼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이 대표는 검찰 확보한 증거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이어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네. 그렇죠. 구속의 필요성 여부만 네. 가리는 네.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원래 이거 영장 발부 기준이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앞서도 그 영장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거는 성남지청에서 하던 게 대장동 관련 수사였거든요. 네. 네. 이번 거는 중앙지검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혐의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건데 만약 이번에 구속이 되면 네. 그때 계속 진행하고 있던 수사까지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수사는 계속 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별거 없는데 재판 중에 봐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으면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는 좀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인 이재명 수사가 이제 1년 넘게 쭉 이어져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길었어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도 이렇게 가결이 돼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영장이 안 나오면 검찰 뭐 한 거야 그때까지 검찰 뭐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상당히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안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해도 제1야당 대표고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는 수준의 건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면 그거 정말 역사책에 남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쟁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검찰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600분량 쪽 분량의 의견서를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제출했고 심사할 때는 검찰이 막 PPT도 막 계속 띄웠대요. 그리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녹음들도 이재명 측한테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담긴 것이 틀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이 대표도 준비를 좀 했더라고요. 뭐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라든가 판사 출신의 변호인단으로 이렇게 초화로 맞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양측의 입장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더라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1,600쪽 분량의 의견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사건이 엄청 복잡하고 많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원래 자기도 모르게 심증이 생길까 봐 이런 재판 전에는 아예 뉴스도 안 보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영장 판사라는 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직 걸리면 하는 것처럼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 지금 둘이거든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필 이 사건을 맡게 된 그 비운의 주인공이 유창훈 판사. 그 유튜브로 지금 사진을 보면 지금 해맑게 웃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 거예요. 비운의 판사. 그렇죠. 근데 이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색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판결들이 사전에 없어서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거고요. 확실한 건 그 구속시킬 경우에는 이제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각을 하면 보수 진영으로부터 그 과격한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거는 사실 좀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막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법원 판단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인 의견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뭔가 개개인의 뭐 신상을 터니 막 또 비난을 하니 하는 거는 좀 선 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자꾸 이제 사법 영역으로 자꾸 끼어들고 넘어오는 일이 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개개인에 대한 신상이 막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신상 털기.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심사가 역대 최장 실제 심사 기록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밤 그래서 늦게 뭐 아니면 내일 오전.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거는 10시간 6분이거든요. 이거 넘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퇴근하면 한 집에 가면 11시 정도인데 발 뻗고 누울 때쯤 한 12시쯤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예상과 함께 많은 분들이 지금 기각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이 구속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결과를 좀 나눠서 시나리오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민주당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그나마 민주당 입장에서 나은 시나리오는 영장이 기각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구속할 이유가 없다. 구속영장 청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해서 무죄라는 뜻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다.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데 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 재판 결과는 기소가 되더라도 총선 후에나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 무도한 정권 계속 이러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기각 결정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그다음에 무리하게 영장 청구한 거 아니냐 증거도 없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1년 넘게 수사하면서 오늘 막 PPT에 의견서 뭉치도 내고 막 이랬는데 기각이 되면 한동훈 장관도 타격을 입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체포동의한 때도 와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막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의 필요성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거든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멘트를 좀 소개를 할게요.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 대표 비리 사건은 검찰이 2년이나 끌고 있다. 이러다 정권 내내 이 대표 비리 수사로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 길게 하면서 성과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자기네들 의원을 만나면 아니 왜 이재명 깜빡 안 보내요. 그래서 정권 교체 시켜줬는데 이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오늘 칼을 빼든 거고요. 아마 준비도 굉장히 노력했을 거예요. 아, 이제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고 여권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고 뭔가 지금 선명성 대결이 계속 심한데 계속 더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계속 듭니다. 네. 외부적으로 일단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각 결정이 나면 이 대표는 영장 심사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기각 결정 나면 문을 딱 나서면서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이러면서 바로 당무에 복귀를 하겠죠. 지금 이 모든 이재명발 리스크가 이재명 얼굴로 어떻게 총선을 치러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을 이런 거였는데 기각되면 이재명 얼굴 전면에 걸고 총선 이렇게 탄핵당하는 아니 뭐야 탄압받는 우리 대표 이러면서 전면에 총선 걸고 치르겠죠. 그리고 이 대표를 그동안 비명계들이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눈치 안 보고 그전에는 비명계도 우리가 껴안아야 돼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정당성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기각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자기 측근들을 요즘에 쫙 채울 수도 있죠. 다만 이 대표가 엄청난 정치적을 발휘해서 비명계 의원들도 너희가 그랬지만 함께 가자. 나는 다 풀었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과연 수도 그럴 있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체포하라고 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는데 과연 다 안을 수 있을지.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기각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을 때를 이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구속이 됐을 때 이제 결국 수감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표가 이제 수감되면 사퇴를 하는 걸까요? 근데 이 대표가 사퇴를 안 할 것 같아요. 오. 수감됐는데 대표직을 그러니까,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보면 그 피의자 신문 하루 전날에 네.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이렇게 썼어요. 물러나지 않겠다.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그간 이 대표 행보를 보면 당 대표직 안 내려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책에도 그 반사익을 못 얻었던 게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나 외부나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위해서 좀 그 전에 결단 이러면서 대표직을 놓진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 지역구 출마했을 때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단식할 때 다 이럴 때마다 방탄이다 방탄을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내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결단을 내릴 법도 한데 이런 시점이 그 깜빵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니까, 결단을 꼭 안 하네요. 결단을 할 법도 한 식에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 장면을 꼽자면 단식 중에 부결시켜달라고 맞아요. 그 국회에 의원들 향해서 페이스북 글을 남겼잖아요. 길게 올렸어요. 그때 단식 중에 굉장히 기력이 없을 텐데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검찰 드라이브 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 너무하네 이러면서 이거 부결시켜야 될 것 같아. 난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는 부결시켜야 돼라고 생각했던 체포 동의 안 하겠다. 의원들도 저 글을 보고 좀 돌아선 의원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싶은 거. 그래서 진짜 민주당 출입 기자들끼리는 진짜 편하게 와 이재명 대표 진짜 구속되기 싫은가 보다 이런 얘기 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지금 물러난다고 해도 딱히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은 게 야권에서 지도자급 인사가 지금 특출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짝 이럴 때 물러났다가 숨을 고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와도 되지 않나요? 계속 이제 들이미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쉬질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솔직히 좀 돼요.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이 대표가 평생을 비주류로 살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소년공 경제적 역경을 비롯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계속 비주류다 보니까 당장의 눈앞에 고난을 하나 하나 헤쳐가는 방식으로 이제 삶의 그 방식이 새겨졌다. 그래가지고 좀 장기적인 것보다는 일단 앞에 있는 과제부터 수행해 나가는 방식이 그를 고치지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진짜 옥중공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유시민 작가가 이 대표는 옥중공천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수감 중에 공천을 수행을 하겠다는 해야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좋아요를 또 눌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깜빵에 무전기를 들고 갈 거냐 막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게 공천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이 지역은 누구 여기 저 지역은 누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진 사람,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무소속으로 열받아서 출마하지 않게끔 그걸 관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상황 보니까 이 사람은 저쪽으로 보내고 저 사람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관리를 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과연 옥중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그냥 진짜로 옥중에서 한다고 야 여기 저기 이렇게 친명에다 꽂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난리 나는 거예요. 더 서로 들고 이런 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보기에 안 되겠네 이러겠죠. 총선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나요? 옥중공천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 전체 총선 구도에서 민주당이 밀릴 수 있다, 망하는 길이다, 이걸 알면은 누구라도 나서서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결국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비대위 체제든 새 지도부 체제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강경파 손에 꼽으라면 많을 것 같죠. 네. 근데 손에 꼽으면 30명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 비명계 빼고 현실 조건에 따라서 상황을 좀 봐야겠다 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한 1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큰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씩 움직이겠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아수라장이겠죠. 일단은 지도부가 다 사퇴를 했더라고요.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원내대표가 벌써 뽑혔던데 오늘. 네, 홍익표 의원이란 분이 삼선 의원 선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다 친명계였거든요. 그쵸. 비명계는 없었고 네. 그냥 다 이제 이재명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가결되면은 사실 분위기가 조금 민주당 내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이 대표한테 힘을 계속 실어주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네.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가 거리가 되니까 없어지면 수감이 되면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기 때문에 그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 친명계 원내대표가 안전장치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홍 의원 그 당선 일성도 이재명과 함께 총선 승리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찐 친명이라기보다는 범친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100명에 드는 100명보다는 약간 30명 그 중간. 그래서 나름 한쪽 편만 들 것 같진 않아요. 네. 민주당 시나리오를 지금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 여권의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 우리 정치가 뭔가 상대가 얼마나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민주당한테 역경이 닥쳤으니 국민의힘은 지금 기쁠까요? 이웃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기쁘긴 할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구속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한정된 일인데 스스로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절대평가를 받아야 돼요. 상대평가 그동안 받았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이념 전쟁하고 뭔가 청사진 같은 게 안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총선 승리 최대 카드가 사실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우리의 희망의 등대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장난으로 하고 사실 이재명과 윤석열 이렇게는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국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말고 총선 때까지 쭉쭉 끌고 가야지 검찰 넘어가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대표가 옥중 공천을 하네 마네 이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는 기간이 최대한 오래 가는 거.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가장 좋은 카드고 시나리오고 제일 나쁜 거는 걱정하는 거는 갑자기 민주당이 우리 새 지도부 갑자기 개혁적인 인물 이렇게 세우고 민생 드라이브 간다 막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겁을 먹겠죠. 민주당이 뭔가 이제 지금 고금리에 고물가에 뭐 고유가에 뭐 되게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든데 그걸 챙기고 법안 처리도 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딱 보여줄 때 이 대표가 뭘 하든 뭐 단식을 하든 다 좋게 보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국회가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간에 뭐 내외부 권력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 윤진아 기자 신혜림 PD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